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김희입니다. 오늘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빨간 날, 한글 날 쉬는 날이죠? 한글날은 세종대왕이 1446년 훈민정음을 저도 집에서 쉬고 있을 거지만 영상 좀 저는 열일해요. 쉬는 날이니까 기분 좋게 할인 뚝가 받아오면 좋잖아요? 간절기 아우터에 돈 쓰기 힘드셨던 분들, 학생분들, 간절기 아우터 대신 저처럼 이렇게 니트 가디건을 아우터처럼 활용해도 괜찮거든요. 가격 뚝가 해왔어. 요번에 수월의 니트 아이템들이 너무 괜찮게 나온 거예요. 룩북 때부터 이거 할인 뚝가 받아와야겠다 싶었거든요. 다 계획이 있구나. 네. 자, 그럼 가성비 수월의 신상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는 유로 크롭 니트 자켓입니다. 아크릴 나일론 등이 혼방된 원단으로 매끈하면서 부드러운 터치감에 까슬거림 하나도 안 느껴지는 원단감. 적당히 도톰한 두께감이에요. 합성섬유 나쁜 거 아니라니까 이걸 선호하시는 분들이 계셔. 까슬거림 없어서 실패할 확률 적고 가격도 합리적이잖아요. 짜임이 굵직하게 보여지는 니트 집업으로 적당히 여유있고 어느 정도 각을 살짝 잡아주는 실루엣에 밑단과 소매에 잡히는 거 없이 뚝 떨어져서 미니멀한 느낌. 트웨이 지퍼의 넥라인이 목 반쯤 적당히 올라와서 다 올리는 연출, 살짝 접어주는 연출 등 다양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네요. 총 4가지 컬러로 차분하게 활용하기 좋을 묵직한 다크 네이비와 핀터레스트 감성 낭낭한 프렌치 차크 컬러 같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데이트룩, 카페룩, 어디에나 활용하기 좋은 데님과 함께 가볍게 꾸미는 스타일 내기에도 좋고, 아니면 셔츠와 함께 조금 더 담백한 느낌으로 연출하는 것도 완전 느낌 있잖아.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MA1 니트 블루종입니다. 아크릴폴리 나일론 혼방으로 매트한 듯 부드러운 터치감에 앞서 보신 제품보다는 조금 더 두툼한 느낌이에요. 적당히 여유로우면서 살짝 각을 잡아주는 실루엣으로 체형 보완까지 살짝 챙겨주는 느낌. 밑단과 소매 립 텐션감도 적당해서 편하게 착용하기 좋았습니다. 마원 감성의 니트로 가슴 쪽 지퍼 포켓이 심심하지 않게 포인트 되어주고, 넥라인도 마원 같은 느낌으로 소매 뒤쪽과 양쪽으로 앞부터 뒤까지 쭉 이어지는 절개 디테일이 부담스럽지 않게 입체적인 포인트까지 싹. 총 3가지 컬러웨이로 무난하게 활용도 좋을 블랙 컬러와 빈티지한 감성 한 스푼 더해줄 수 있는 차콜 컬러 예쁘네요. 우리에게 익숙한 마운 느낌으로 적당히 캐주얼한 듯 힙하게 녹여줘도 좋고, 또 니트 소재 특유의 담백함도 있기에 좀 더 잔잔하게 활용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트위드 니트 자켓입니다. 이거 사실 실물 너무 궁금했어요. 코튼 아크릴 혼방으로 매트한 듯 부드러운 터치감에 까슬거림 없어서 예민하신 분들도 부담없이 입기 좋습니다. 합성 섬유라고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두께감은 너무 두껍지도 얇지도 않은 딱 적당한 두께감. 블랙 앤 화이트 실을 좀 똑똑하게 활용을 해준 것 같은데요. 블랙이 위쪽으로 입체적으로 올라오는 느낌의 니트 짜임으로 트위드 느낌을 내줬어요. 니트 알면 알수록 재밌지 않나요? 그래서 요거 니트 안쪽을 보시면 니트 짜임이 달라요. 안쪽도 너무 예쁘죠? 코튼 특유의 처지는 듯한 실루엣에 적당히 세미오버한 핏, 양쪽으로 뿌딱한 포켓이 하나씩 뿅. 카라와 밑단 소매 컬러는 블랙으로 깔끔하게 들어가줬고, 밑단과 소매 끝이 얄쌍한데 아무래도 짜임이 좀 눈에 들어오니까 디테일들은 간단하게, 덜 부담스럽잖아. 간절기 아우터 구매 안 하시는 분들 이런 니트 가디건으로 아우터 대신하세요. 가격 좋습니다. 단정 깔끔한 스타일로 슬랙스랑 매칭해주셔도 은은하게 포인트가 될 것 같고, 가볍게 걸치기 좋은 니트라 캐주얼한 코디에 아우터로 활용해주셔도 예쁠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니트워크 자켓입니다. 요새 핫한 스타일의 자켓이 니트로. 가격도 나이스해. 내가 뭐라 했어? 예쁜 건 제가 입고 있어요. 아주 살짝 헤어리한 원사에 멜란지한 컬러감으로 아크릴 나일론 폴리혼방이라서 매끈 부드러워서 까슬거림 하나도 없습니다. 생각보다 각 잡히고 두꺼우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 두께감 적당해서 단품으로도 더 추워지면 이너로 잘 활용할 수 있을 두께감이에요. 적당히 여유있고 어느 정도 각을 잡아주는 핏감으로 체형 보완 살짝 해주고, 밑단과 소매립 적당히 텐션감 있는데 요건 살짝 풀어 입어 아니면 트웨이 지퍼 활용해. 카라 배색 디테일과 전면 4개의 포켓으로 니트와 디트로이트 조합 신선하잖아요. 워크 자켓에 좀 러프하고 터프한 느낌보단 이건 좀 포근하고 따뜻한 스타일? 총 3가지 컬러 중 활용도 좋을 네이비, 블랙 요렇게 제 눈에 들어왔고, 특히 배색이 예쁜 네이비 컬러가 제 원픽입니다. 디트로이 자켓 느낌 살려서 워크웨어 감성으로 입어줘도 좋고, 니트의 포근함을 살려 부드럽고 따뜻한 밀크남 스타일로 입어도 좋을 것 같네요. 저희 모델들 피팅감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다음은 코튼
스탠다잉 피그먼트 후드 집업입니다. 코튼백으로 매트하고 부드러운 쾌적한 터치감에 피그먼트 가공으로 빈티지한 감성을 잘 살려줬는데 살짝 투톤 느낌의 텍스처감과 색감이 예뻤고 두께감은 딱 적당한 편이었어요. 코튼 특유의 축 처지면서 여유로운 핏으로 편하게 걸쳐 입기 좋고 기장은 크롭하면서 밑단과 소매 립 텐션감이 여유롭기 때문에 편하게 맞부르기 좋은 핏감이에요. 과한 디테일 없이 가슴과 등판에 다른 짜임의 스트라이프가 한 줄 딱 들어가주는데 빈티지한 느낌으로 혹은 무심한 듯 힙한 캐주얼한 룩으로도 활용도 좋을 것 같네요. 두 가지 컬러로 나왔는데 휘뚤마뚤하기 좋을 차콜 컬러가 어디에나 자주 입기 좋을 것 같습니다. 빈티지한 이너에 카고 팬츠 매치해서 빈티지한 듯 힙하게 활용해줘도 좋고 또 체크 셔츠랑 매칭해서 감성 캐트리 룩으로 연출해주는 것도 너무 예쁘잖아.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주면서 사이즈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스토커즈 마지막은 M65 니트필드 자켓 많죠? 이렇게 영상을 해야 할인 투가를 많이 해주신다 그랬어. 여러분들 취향 모르니까 듬뿍 담아왔죠. 아크릴 나일론 폴리온방으로 매트한데 부드러운 터치감에 간지럽거나 까슬거림 없고 짜임이 큼지막하고 볼륨감 있게 짜여져 있어 입체적인 느낌을 주면서 체형보완까지 쏠쏠히 챙겨줘요. 두께감은 적당히 도톰한 느낌이고 넉넉한 품에 적당히 크롭한 기장감으로 핏 자체도 예뻤습니다. 필드 자켓의 가디건 버전으로 전면 4개의 입체적인 아웃포켓이 뭔가 귀여운 밀리터리 감성을 줘요. 또 적당히 큼지막해 들어가준 카라로 전체적인 밸런스가 잘 맞아서 좋았습니다. 총 3가지 컬러웨이로 필드 자켓 감성 뿜뿜한 라이트 카키와 딥 모카 이 두 컬러가 제 취향이네요. 골드한 포켓 디테일의 니트 감성을 살려서 전체적으로 가을 느낌의 감성 룩 연출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 데님을 활용해서 편안한 캐주얼 룩으로 매칭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모델들 피팅 한번 보시면서 사이즈감 체크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아우터처럼 활용하기 좋을 수아레 니트 신상들 할인 뚜카 편 보고 오셨는데요. 분명 간절기 아우터에 돈 쓰기 힘드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렇다고 가성비 아우터 사기는 조금 그렇다. 그럼 니트로 갑시다. 이러면 단품 활용도 이너 활용도 둘 다 좋거든요. 자 휘뚜루 해온 만큼 입혀도 드려야겠죠? 우리 영상 좋아요 구독 누르셨죠? 해줘야 돼. 이 영상 댓글로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이미 가성비 브랜드지만 갓성비로 만들어오는 뚜카 편 기획해보겠습니다. 대표님들이 키미를 싫어해요. 그럼 안녕! 이거 카라대색 너무 예쁘지 않아요? 이거 딱 제가 좋아하는 컬러감이에요. 여기다가 약간 생지대님 입었어야 되는데 생지대님을 입고 오지 그랬어.